삼복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절로 나는 계절에 일하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은숙 씨가 나섰습니다. 뭐야, 복숭아. 어디서 왔어요? 복숭아 아니? 우유 올려갔고요. 집에서 우유 빙수 팥빙수 해먹으려고요. 농사면 농사, 살림이면 살림, 못하는 게 없다는 은숙 씨. 은숙 씨의 팥빙수는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아, 복숭아. 복숭아니까요. 직접 재배해서 삶은 팥에 밭에서 막 따온 복숭아를 듬성듬성 썰어놓고 올봄에 채밀한 아카시아 꿀까지 곁들여 은숙시표 팥빙수가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 복숭아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복숭아 주식 또한 은숙씨의 비장의 무기.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메뉴들입니다. 8월 한낮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망중한을 즐깁니다. 그날 저녁 영호씨 마이스터 선정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형제들. 부엌은 이미 손님들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원래 대식 분데 또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도 살림 9단 아내 은숙씨가 실력 발휘에 나섰는데요. 새콤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 조카들을 위해 복숭아를 썰어놓은 복숭아 냉국. 그리고 어르신들 입맛 사로잡을 요리로는 신선한 채소와 달콤한 복숭아. 아, 귀한 걸. 음식에 그냥. 그리고 매콤한 양념장이 조화를 이룬 복숭아 간장 샐러드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저녁상의 메인 요리로 은숙씨가 선택한 것은 설탕 대신 복숭아를 넣어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복숭아 불고기입니다. 복숭아로 만든 요리들로 차려진 저녁 밥상. 상다리가 부러지겠네요. 영호씨의 마이스터 선정 소식에 모두 내일같이 한다름에 달려와준 고마운 형제들. 복숭아 마이스터로 선정되는데 이만한 응원군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또 계기가 되고 가족이 또 모여가 이렇게 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잘난 동생도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가족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앞으로 복숭아 먹는 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여보 마이스터 축하한다. 축하합니다.